오, 나 반지 없었는데. 오, 차벽 올렸는데 먹었네요. 저기 잡고 가요. 위로, 위로, 위로. 이쪽으로, 이쪽. 여기 지름길 정석으로 가시네. 아, 절로 가는 거야? 흑마 우리도 가면은 그렇게 하는 게 나을 수도 있죠? 그거는 달달님이 그냥 달달님이 갈 캐릭 하나를 정해서 우리랑 놈니거 한 번씩 갔다 와도 되고. 얍. 아, 제가 원래 가만히 있는데 지금 택님이 입던하고 나서 그첫 번째 뭐 길을 갈팡질팡 하셔서 제가 약간 도움 드리는 거예요. 아니, 저 원래 나대고 그러지 않아요. 행안할 때는 가만히 지켜봅니다. 전 개념 딜러예요. 왜 이러세요? 어? 지금 택님이 약간 초반에 길을 헷갈려 하시길래. 초롱님은 초보탱이었잖아요. 어? 초보탱은 가르쳐주면서 해야지.
폴링에서 잡죠. 저 6시 반에 일어났어요. 어제 저도 일찍 잤어요. 어제 1시 반? 초록님 가고 졸려서 어제 일찍 잤어. 네, 사람 많아. 지금 오늘 가뜩이나 점검이 있었어서 위상이 한계인가 그래요. 그래도 안정적으로 잘해주시네요. 예, 오늘 점검했었어요. 어, 올라오셔야 되는데 거기 어뢰 당하면 위험한데 올라오셔야 돼요. 예, 올라오셔야 돼. 올라오세요. 왜? 으아, 진짜 환장하고. 대상이 없습니다.
어레시라. 감히 이곳에 들어오다니. 모두 찾지. 발차기. 이건 취소가 되네. 가죽 심사 7. 길 잘 아시네요. 예. 안전하게 잘 하십니다, 전사님. 스테인님, 우리 무사기한 할 수 있을 것 같죠? 예, 나쁘지 않아요. 안녕하십니까. 지금은 시청자분인 스테인님하고 같이 팟 중입니다. 이 포세이돈 어드벤처가 지금 시청하고 계신 스테인님이에요. 나라님 일찍 일어났어. 니분 재밌어? 하코 버리고 가니까 재밌냐고. 어? 발병 안 났어? 아, 웃겨. 응? 그러다 발병 난다. 어? 그러다 발병 나.
아주 안전한 진행이 아주 훌륭하네요. 좋습니다. 감사해요. 은신. 다들 차단을 열심히 잘한다. 법사님도 그렇고 전사님도 그렇고 열심히 차단하시네. 요꼬님 안녕하세요. 오랜만이시네요. 덕분에 미코오라 잘 쓰고 있어요. 마나탐 알려주는 거랑 매즈 효과가 좋네요. 네. 근데 요꼬님 이거 멘트는 바꿀 수 없어요. 파티 인사말이랑 제가 찾아봤는데 디스플레이나 거기서 봐도 문구를 바꿀 수 있는 데는 없던데 혹시 나중에 이거 끝나고 알려주실 수 있어요? 파티원 인사말이랑 이거 매직이 말 뜨는 거 좀 바꾸고 싶은데 가르쳐줄 수 있으신가? 이거 인던 끝나고 선생님 여기 로모 있으니까 뒤에 조심하세요. 아 활성화셨군 아래.
어딘지 알아요. 감사합니다. 활성화 조건 아래. 매진은요? 매주도 똑같을라나? 나 이제 발차기도 잘하죠. 오, 마스님 접속했어. 마스님 깸방. 아, 예, 알겠습니다. 네, 감사해요. 제가 한번 또 활성화 조건도 한번 만져보죠. 뭐 이것저것. 감사합니다, 요코이님. 어우, 눈 아파. 아, 랜더님 안녕하세요.
나락 돌고 있습니다. 도적 시점으로. 늦었어, 이씨, 발차기. 난 잡을 수 있을 줄 알았어. 거의 다 왔네요. 다들 잘하고 있어서 네. 위기가 없네요.
네, 스탠님 폐강서 쿠키 법봉은 먹은 거예요? 지팡이 들고 있는 것 같은데? 법봉 못 넣었나 봐. 지금 지팡이 차고 있는 것 같은데? 아, 노노노. 아, 저희 그 톡 중이에요. 저 방송 중이라서요. 아, 지팡이랑 법봉이랑 무기칸이 틀려? 아하, 아, 보조무기에 들어가는 거구나. 총처럼. 아, 총칸에 차는 거구나. 오케이, 이해했어. 이해했어, 이해했어. 자제야 잘 모르지. 많이 안 해본 캐릭은 모르잖아요. 제가 해본 캐릭은 알지만 그게 와우의 묘미 아니겠어요? 안 해본 캐릭은 너무 어려워. 근데 나 법사 20일까지는 키워봤는데, 아니 사제 기억이 안 났어. 기억이 안 났어. 나 생각해보니까 사제 20일까지 했었네. 그래도 지금 파티가 되게 안정적이라 택님이 엄청 안정적으로 해서 좋아요. 법사님 변도 빠르고. 전 패스요. 축하 축하.
네. 발차기 성공. 후려치기까지. 나 이제 매주 잘 끊쳐 이제 어? 불안해져요. 저도 제가 자신감이 올라오면 약간 불안해집니다. 다시 자숙할게요. 얍. 이게 하코는 진짜 자만심이 생기면 안 돼요. 네. 그럼 진짜 불상사가 일어나더라고요. 나야 원래 그럴 수도 있지. 근데 이번 캐릭은 마지막 캐릭이기 때문에 죽을 수 없어요. 어? 이번 캐릭은 죽을 수 없어. 육고님도 연배가 좀 있으시군요. 임재범의 노래를 아시다니. 자, 와우가 연령대가 높아요. 어, 조용히 해. 어? 조용히 해, 배신자. 어? 하코 버리고 리븐으로 떠난 자. 말을 말지어라. 어? 어? 51렙짜리 캐릭 죽었다고 말이야. 낼름 리븐으로 도망치고 말이야. 어? 빨리 와, 하코로. 지금 요분이 51렙에 죽었다고 리창의 분노로 낼름 도망간 사람입니다. 요 사람 근성이 없는 사람이에요. 근성이 없는 사람입니다. 남바완님은 다시 오라고. 어? 같이 놀아야지.
혼자 리븐가 있으면 뭐해? 재미없어서 다시 올 거야. 하코의 쫄깃함을 맛본 자. 정신지배 취소. 오, 진짜요? 축하드려요. 아니, 돌씨님 사제 랩이 왜 이렇게 빨라? 사제 법봉질이 한계가 있는데. 분노의 랩업이신데. 그러니까 근데 도적도 랩이 높아. 플레이 시간이 많으신가? 신사요. 좀 더 가까이 가야 합니다. 저도 제 곰탱은 인던 중심으로 키우고 있습니다. 곰탱 27. 아, 28. 정신력 책질인가? 그거잖아. 무한 만화잖아. 그러니까 무한사냥 가능한데, 그래도 내가 도적해보니까 딜에서는 압승이거든. 사장거리에서 벗어났습니다. 그러니까 꾸준히 사냥 가능한데, 살려줘요. 감사합니다. 그것도 맞아. 예, 네, 그렇다고 하더라고요. 레이드 보면은 다 딜전이야. 패시브에 저기가 있나? 다행이에요. 대상이 없습니다.
그거 정신력 채찍이라는 특성 찍으면 되잖아요. 굳이 정분 안 써도 패시브로 못 잡으면은 마나가 충전되잖아요. 그 특성에 있잖아, 특성. 그 이름이 뭐였지? 정신력 추출이었나? 그러니까 정신력 추출? 누가 감히 내 명성을 방해하는 거냐? 잡으면 바로 M 차잖아요. 법사님 맞다 해뜨신다. 야, 법사님 멋져부로. 아, 승자님. 지팡이. 아, 맞아. 정신력 누출. 아, 맞아. 전사는 쥐지. 기사. 기사도 느리잖아. 안정적이기만 할 뿐이지. 근데 또 베리감부터는 또 엄청 빨라지나? 기사가? 전체적으로 보면 기사도 안 늦은 편이에요? 안 느려? 아하. 베리건 전까지가 힘든 거야? 진기도 그렇게 안 느리구나. 그럼 얼라 쪽에는 없지 않을까? 나머지는 다 비슷비슷할 것 같은데? 베리감 먹기 전까지 안 느려요? 에스님? 베리감 먹기 전에도 안 느려? 왜냐면 에스님이 거의 전 캐릭터 25 넘었거든요? 마스님하고 훈님 사제가 신성 수양 사제일걸요? 근데 생각보다 그렇게 느리진 않는 것 같은데?
양꾼은 탐 없이 계속 되니까. 근데 본인이 하고 싶은 캐릭 하는 게 최고예요. 어, 본인이 재밌는 캐릭. 전 전사를 하고 싶지만 돈이 없는 관계로 일단 도적부터 키우고. 자, 이제 마지막 한 번 남았네요. 네, 대부분 전사가 로망이죠. 네. 대부분의 유저들이 아마. 네. 네, 그만큼 키우기도 어렵고. 아, 제 전사 진짜 놈리건 엘베에서 낙상한 게 아직도 머리 안 잊혀져요. 아, 32레벨 화딱지나. 이제 백 안 잊혀져. 풀링으로 수면 위에서 저거 버그예요. 16분 빨리 갔다 오셨네. 여기서 실로용 망토나 제 단검이나 녹템만 안 나왔으면 좋겠네요. 오, 난망토 축하드립니다. 사제님 축하. 정신력 붙었잖아요.
정신력이 그렇게 많이 붙은 망토 흔하지 않을걸요? 지금 레벨? 그래서 사제분들을 많이 좋아하던데. 정신력이 무려 8이나 붙었잖아. 그래서 그 실러분들이 좋아하더라고. 보일게요. 이 공유가 활성화가 안 되어 있으면 모를 수 있죠. 저도 안 해본 거는 모르니까. 이게 와우랑 게임이 상당히 오래돼서 유비분들이 많이 없는데, 그나마 이제 하코의 유비분들이, 저도 리븐 때 하고 16년 만에 복귀한 거거든요? 아, 그거? 어. 저도 유비나 마찬가지예요. 16년 동안 안 했는데 뭐 기억이 나겠어. 우리 유비들을 사랑해 줍시다. 에스님은 됐구요. 어? 에스님 무슨 유비야. 예. 네. 초롱님도 유비. 진짜 S님도 자 이제 막 보네요. 나라케 총 4개, 그 다음에 내부에 1개. 네, 땡기셔도 돼요. 세 마리까지 애도 안 나요. 쟤 안 온다. 나이스 풀링. 한 번 오는 게 좋죠. 이거 경험치 무시 못해요. 경험치 많아. 그래서 인던 한 번씩은 다 가는 걸 추천합니다. 야, 이런 것도 있어? 오, 양손 도구. 야, 이런 것도 있구나. 아, 축하 축하. 오, 축하 축하. 잡아주세요. 그러니까 나도 처음 봤어. 나라 그렇게 많이 도는데. 처음 봤네요. 진짜? 와이, 그러네. 양꼬님이 드셨네.
그렇구나. 아, 근데 저걸 양꼬님이 돌렸네. 뭐 필요입이라 뭐라 하긴 뭐한데. 야, 이걸 야, 이거를 몇 번이나 친다고 이걸 가져갔냐? 야, 아니 뭐 옵션이 민첩이라도 붙어있었으면 이해라는데 자기 찰 수 있다고 이걸 탱을 안 줬어? 예, 그렇게 둘이 눌렀나봐. 야, 이거는 저 양꾼은 차단. 야, 이걸 가져가? 아, 야, 이건 너무하다. 아니, 민첩 없이 민첩업이 1이라도 있으면 모르겠는데 아무리 필요입이라지만 야, 저걸 가져갈 수 있구나. 저걸 가져갈 수 있어. 대단하다. 아, 나 나락 그렇게 나 하코에서만 나락 한 15번 돌았거든요? 한 번도 못 봤는데 난 차단했어, 양꾼. 와, 저건 와, 저걸 가져간다고? 평화가 근접으로 칠 수 있는 상황이면은 저랩이면은 철수에 날절 날려서 피해잖아요. 어? 근접들 할 거 아니잖아. 와, 대단하다. 저걸 돌릴 줄 몰랐네요. 와, 스테인님 감사해요. 이게 스테인님이 만렙 양꾼이시거든요. 5골에 뽀찌 줬대요. 그 에픽 220골에 파셔서 제가 뽀찌 좀 달라 그랬더니 뽀찌 주셨네. 감사합니다, 스테인님. 잘 쓸게요. 굿 뽀찌. 달달님도 감사. 소지품이 꽉 찼네. 아, 저 전사 죽었어요. 전사 죽어서 전사는 당분간 못해요. 네. 전사는 이거 도적 캐릭 만렙 찍고 돈 벌어서 할 거예요. 또 가방이 하나 어딨냐? 아, 저 수도원 아직 한 번도 못 가봤어요. 그 전에 죽어서요. 그 전에 죽어서 한 번도 못 가봤습니다. 아직도 안 좋아요. 예, 아침에 좀 일찍 일어나서 그래요. 무슨 일로 오셨습니까? 별들이 그대를 인도할 거예요.
아, 스킬 배우고 보내야 되겠다. 가덤. 트라님 고생하셨습니다. 자기님 이제 밥 먹으러 갈 준비하자. 아, 저는 와이프가 오늘은 짱게 먹고 싶다 그래서 밥 먹고, 야, 밥 먹고 머리 자르고 아마 한 1시 반에서 2시 정도에 다시 접속할 것 같습니다. 아직 피곤이 안 풀렸나 봐요. 네, 초롱님도 식사 맛있게 하시고요. 안녕하세요. 아, 신경마비독을 여기서 배우는 거네. 대상을 공격할 수 없습니다. 지금 오늘 5시에 점검이 있어서 위상이 아직 제대로 안 갈린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필드에도 사람이 엄청 많아요. 저는 정비하고 한 11시쯤 10시 50분에서 11시 사이에 끌 것 같습니다. 어? 저 캐를 받아야 되나 본데? 시우르나? 무슨 일로 오셨습니까? 행운을 빕니다. 제 도움이라도 필요하신가요? 빨리 해. 머리도 잘라야 되잖아요. 그건 뭐야? 실수 그런지? 잘 가십시오. 이거는 혼자 할 수 있나요? 저 도적은 처음 키워보는 거라서. 이건 혼자 가능한가요?
마스님 결국 못 참고 깸박았네.